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당해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담백한 성품은 농염한 곳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참으로 안정된 마음은 어지러운 경지를 거치고 돌아와야 한다. 지조가 안정하지 못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단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면 품격 높은 선사처럼 보이던 자가 수준 낮은 속된 사람이 되고 만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지는 것. 비단 옷 배옷도 바뀌어 입혀지는 법. 부유한 집도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오. 비난한 집도 길이 적막하지 않으리. 사람을 아무리 추켜 올려도 반드시 푸른 저 하늘까지 올리진 못하고, 사람을 아무리 밀어뜨려도 반드시 저 구렁에까지 처박지는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박의 차별을 두지 않나니.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도를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무위자연의 세계에 논일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직 마음을 비울 따름이다.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며 비추어 주기만 하고 모습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만물의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집안에 예가 있으면 어른과 어린이가 질서가 있게 되고, 안방에 예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화목해지고, 조정에 예가 있으면 벼슬의 차례가 있게 되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면 군대의 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군대의 공적이 이루어진다. 자신을 완성시키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쁜 가운데 틈을 내 한가함을 즐기라. 하늘과 땅이 여직 멈춰 쉰 적이 없고, 해와 달도 차고 이우러지는데, 하물며 구구한 인간 세상에 있어 어찌 모든 일이 다 원만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나 한가로울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바쁜 가운데 틈을 내 한가함을 찾고 부족한 중에 만족할 줄을 알면 조종이 내게 달렸으므로 활동과 휴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즉 조물주도 나와 더불어 노고와 안위를 논하지 못할 것이며, 기울고 차는 것을 비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나니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함으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위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옛날 하나라 거렁이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이웃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자이다. 도끼자루를 만들 나무를 찍으러 산에 간 자가 그 길이와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찍어낼 도끼는 지금 내 손에 있으니 그것을 눈으로 견주어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다스리는 법이 정해질 것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면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정말,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평생을 느낌표와 물음표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그걸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당신은 내면에 담은 느낌표를 통해 불안한 일상을 고요히 다스려야 하고, 안주하는 일상에 빠졌을 때는 물음표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안을 선물해야 한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어떤 것이든 정상에 오른 순간부터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난 어려운 일을 게으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는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온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 세계가 또한 잡되고 더럽게 보인다. 인간은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나처럼 행동하라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어제를 뒤돌아보는 건 그만하자. 그 대신 내일을 발전시켜 나가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오늘 계란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가지는 쪽이 낫다. 새로운 발상에 놀라지 마라.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서시 같은 미인도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재계하고 목욕하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의심과 믿음을 다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어 천했던 때를 잇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뇌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인생은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인간의 운명은 그의 성격의 결과이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를 친구로 하고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자를 적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이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즉 서로의 뜻이 무난히 전달되면서 곧 사라져버린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불쾌하지 않게 죽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일이다. 인생을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두 배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정도는 많든 적든 우리가 기울이는 열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며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 너무 바른 것에 치우침이 없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다다 물건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도로서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는 군대로서 천하를 강압하려 하지 않는다. 훌륭한 자는 결과를 얻으면 그만두니 강압하지 않는다. 결과를 얻은 뒤 짓밟지 않고
결과에 교만하지 말고 결과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오래가는 것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생존에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며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마음속의 공헌은 내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 제가 지은 업으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어질고 착한 일을 마구 때리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면 그 되받음에 용서가 없어 다음 열 가지의 재앙을 받는다. 살아서는 지독한 고통을 받아 온 몸이 헐고 부수어지며 저절로 번민과 병 점점 심해지고 실망에 빠져 멍청하게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모함받거나 관청으로 인한 재앙을 입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게 되리라. 가지고 있는 집이 화재로 다 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그 열 가지가 된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들과 같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악한 일을 행한 다음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함은 아직 그 악 가운데 선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고 나서 남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선 속에 아직도 악의 뿌리가 있는 까닭이다. 돈은 항상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다. 제후나 왕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려는 것에 욕심이 생긴다면 이름 없이 꾸미지 않음으로써 진정케 한다. 대저 만족함을 알아라. 만족함을 알게 되어 차분해지면 만물은 스스로 안정을 이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신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아름다움을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성실한 마음보다 더 성스러운 것은 없다. 인생학로에 등장하는 마음들은 다양하다.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단연 성실한 마음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성실한 마음은 누구나 존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덧 성스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최후에 웃는 이가 되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을 늘 간직하도록 하자.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허수아비가 된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약탈, 강도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유익한 존재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처지를 당해야 진면목을 알 수 있다. 참으로 담백한 성품은 농염한 곳에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참으로 안정된 마음은 어지러운 경지를 거치고 돌아와야 한다. 지조가 안정하지 못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일단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면 품격 높은 선사처럼 보이던 자가 추준 낮은 속된 사람이 되고 만다. 꽃은 지었다 피고, 피었다 또 지는 것, 비단 옷 배옷도 바뀌어 입혀지는 법. 부유한 집도 항상 부귀한 것은 아니오. 비난한 집도 길이 적막하지 않으리. 사람을 아무리 추켜 올려도 반드시 풀은 저 하늘까지 올리진 못하고, 사람을 아무리 밀어뜨려도 반드시 저 구렁에까지 처박지는 못하리라. 그대에게 권고하노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하늘의 뜻은 본디 사람에게 후박의 차별을 두지 않나니.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며,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며, 지혜의 주인이 되지 말라. 다함이 없는 도를 완전히 체득해서 흔적이 없는 무위자연의 세계에 논일도록 하라. 하늘에서 받은 것을 극진히 하되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오직 마음을 비울 따름이다. 지인의 마음 씀씀이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맞이하지도 아니하며 비추어 주기만 하고 모습을 간직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만물의 위에 군림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집안에 예가 있으면 어른과 어린이가 질서가 있게 되고, 안방에 예가 있으면 모든 가족이 화목해지고, 조정에 예가 있으면 벼슬에 차례가 있게 되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면 군대의 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면 군대의 공적이 이루어진다. 자신을 완성시키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쁜 가운데 틈을 내 한가함을 즐기라. 하늘과 땅이 여직 멈춰 쉰 적이 없고 해와 달도 차고 이우러지는데, 하물며 구구한 인간 세상에 있어 어찌 모든 일이 다 원만할 수 있을 것이며 언제나 한가로울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바쁜 가운데 틈을 내 한가함을 찾고 부족한 중에 만족할 줄을 알면 조종이 내게 달렸으므로 활동과 휴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즉 조물주도 나와 더불어 노고와 안위를 논하지 못할 것이며 기울고 차는 것을 비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나니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함으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위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옛날 하나라 거렁이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이웃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자이다. 도끼자루를 만들 나무를 찌그러 산에 간 자가 그 길이와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찍어낼 도끼는 지금 내 손에 있으니 그것을 눈으로 견주어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다스리는 법이 정해질 것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 살 수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천금의 보석은 이익으로 인연이 맺어졌고 어린 자식은 자연의 힘으로 맺어졌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버리지만 자연의 힘으로 맺어진 것은 위급하면 거두어들인다. 이로써 본다면 거두어들이는 일과 버리는 일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가. 만약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면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정말,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평생을 느낌표와 물음표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그걸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당신은 내면에 담은 느낌표를 통해 불안한 일상을 고요히 다스려야 하고 안주하는 일상에 빠졌을 때는 물음표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안을 선물해야 한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어떤 것이든 정상에 오른 순간부터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난 어려운 일을 게으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는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온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보이고 마음이 잡된 사람은 온 세계가 또한 잡되고 더럽게 보인다. 인간은 자기가 갇혀 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진정한 용기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능히 옛것을 본받되 변통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오늘날의 글도 옛고전처럼 훌륭하게 된다. 나처럼 행동하라라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어제를 뒤돌아보는 건 그만하자. 그 대신 내일을 발전시켜 나가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비록 가난하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수양에 힘쓰고 하면 저절로 적극적인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오늘 계란 하나를 가지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가지는 쪽이 낫다. 새로운 발상에 놀라지 마라.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진실이 아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 도덕은 종교에서 독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도덕은 종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도덕이란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새로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서씨 같은 미인도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비록 추한 사람이라도 재계하고 목욕하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의심과 믿음을 다 참작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바라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없고 몸이 귀하게 되어 천했던 때를 잇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일 뿐이다. 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뇌처럼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마라.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인생은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인간의 운명은 그의 성격의 결과이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를 친구로 하고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자를 적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나는 정직해지겠다고는 약속할 수 있으나 치우치지 않겠다고는 약속할 수 없다. 이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즉 서로의 뜻이 무난히 전달되면서 곧 사라져버린다. 간을 토할 듯 쓸개를 녹일 듯 서로 손을 잡고 속 마음까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친구이다. 불쾌하지 않게 죽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일이다. 인생을 즐기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두 배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정도는 많든 적든 우리가 기울이는 열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청백하면서 너그럽고 어질면서 결단을 잘하며 총명하면서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강직하면서 너무 바른 것에 치우침이 없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닫아 물건이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아름다운 덕이다.
도로서 사람들을 돕는 지도자는 군대로서 천하를 강압하려 하지 않는다. 훌륭한 자는 결과를 얻으면 그만두니 강압하지 않는다. 결과를 얻은 뒤 짓밟지 않고 결과에 교만하지 말고 결과로 위협하지 말라.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오래가는 것이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의 왕 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다. 부모가 모두 생존에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며 위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 굽어보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마음속의 공허는 내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을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짓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 제가 지은 업으로 일어나는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며 괴로워한다. 어질고 착한 일을 마구 때리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모함하면 그 되받음에 용서가 없어 다음 열 가지의 재앙을 받는다. 살아서는 지독한 고통을 받아 온 몸이 헐고 부수어지며 저절로 번민과 병 점점 심해지고 실망에 빠져 멍청하게 되리라. 다른 사람에게 모함받거나 관청으로 인한 재앙을 입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친척들과도 헤어지게 되리라. 가지고 있는 집이 화재로 다 타버리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바로 그 열 가지가 된다. 당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려라.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들과 같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소인과 다투지 마라. 소인의 상대는 따로 있다.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 악한 일을 행한 다음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함은 아직 그 악 가운데 선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으며 선을 행하고 나서 남이 빨리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선 속에 아직도 악의 뿌리가 있는 까닭이다. 돈은 항상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다. 제후나 왕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려는 것에 욕심이 생긴다면 이름 없이 꾸미지 않음으로써 진정케 한다. 대저 만족함을 알아라. 만족함을 알게 되어 차분해지면 만물은 스스로 안정을 이룬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신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아름다움을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성실한 마음보다 더 성스러운 것은 없다. 인생학로에 등장하는 마음들은 다양하다. 서로 앞을 다투어 자기가 더 소중하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단연 성실한 마음이 제일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성실한 마음은 누구나 존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덧 성스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최후에 웃는 이가 되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을 늘 간직하도록 하자. 화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허수아비가 된다.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약탈, 강도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피부불가결에 유익한 존재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